주방식품 뉴스. 세계적인 인기 가수의 금지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발표하는 앨범마다 빅히트를 기록하며 전 세계 팝 음악을 평정했던 영국의 록밴드 비틀즈. 1967년 5월 비틀즈의 8번째 정규 앨범 서전트 페퍼스 론리 하츠 클럽 밴드가 발표되자 사람들은 열광했는데요. 그런데 영국의 공영방송에서 이 앨범의 수록곡 중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작사 작곡한 루시 인 더 스카이 윗 다이아몬드를 방송에서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뭐 우리가 알던 뭐 예스터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약간 몽환적이긴 한데 가사가 큰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노래 제목이 심상치 않은데? 맞아. 혹시 마약하고 만든 노래 아니야? Lucy Sky Diamond가 마약과 연관돼 있다. LSD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LSD. 아우 마약. 와 진짜? LSD가 환각성 물질이잖아요. 더 강한, 그렇죠. 더 나쁜 물질이죠. 거기를 의도했다고? 사람들은 이 노래 제목에 집중했는데요. 루시의 L, 스카이의 S, 다이아몬드의 D. 이렇게 이으면 LSD잖아요. 이 LSD가 코카인의 100배 이상의 환각 효과를 가진 초강력 마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틀즈가 LSD를 암시하는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를 만들었고 몽환적인 멜로디와 가사 역시 마약의 환각 효과와 관련돼 있다고 추측했던 거죠. 야.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이어지자 노래를 직접 만든 존 레논은요. 1967년에 아들 줄리안 레논이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한 말. 다이아몬드와 함께 하늘에 떠 있는 루시야. 이 설명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노래라고 해명했습니다. 아, 저걸 보고. 근데 존 레논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저기 영감 받아 했는데 LSD라고 막 엮어서 막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금지곡이 수록된 이 앨범은 영국 음반 차트에서 27주간 정상을 차지했고 1968년 개최된 그래미 어워즈에서 록 음반으로는 처음 수여되는 올해의 음반을 포함해 4개 부분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4년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한 폴 맥카트니. 사실 비틀즈의 많은 곡이 마약과 관련돼 있습니다. 두 멤버의 다른 주장으로 여전히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금지된 노래일지라도 명곡은 명곡으로 기억된다는 것 아닐까요? 다음 특종입니다. 미국 음악 팬들 사이에서 떠도는 또 다른 루머. 너 그거 알아? 니키 미나스가 사실은 제이지래. 성별이 다른데 무슨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둘의 사진을 보면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힙합계 제왕 제이지와 퀸 오브 랩 니키 미나즈가 동일 인물이라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니키 미나즈가 사실은 제이지의 대역이라는 겁니다. 이 루머가 퍼진 이유는 바로 목소리 때문인데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한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노래를 부른 겁니다. 다시 들려드리면요. 요거는 2001년에 제이지가 발표했던 매니게이드라는 곡이고요. 자, 이건 니키 미나즈가 2010년도에 발표한 노래 Moment for Life를 느리게 지성한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또 되게 비슷하네. 그러니까 톤이 비슷해요, 음색이. 자, 보십시오. 이렇게 니키 미나즈의 곡을 느리게 재생하면 제이지의 목소리와 스타일이 완전히 똑같이 들립니다. 자, 이 소문을 믿는 이들의 말에 따르면 뮤지션뿐 아니라 주류사, 패션 등 사업가로서도 큰 성을 거둔 제이지가 또 다른 사업의 일종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여성처럼 변조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니키 미나즈를 대역으로 세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랬다 치는데 그걸 왜 했지? 자신의 또 하나의 어떤 성공의 또 다른 모델을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추측인 거죠. 그렇죠.